엄마는요? 엄마 곧 올 거야. 아, 그럼 지금 어디 가는데요? 가긴 어딜 가.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질 않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흘러갔다. 선배님. 선배님. 찾았습니다. 최시모님. 사망한 지 2주는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썩어서 증거가 나올 것도 없고. 지금은 놈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지만 선배님! 반드시 잡아서 끌어내고야 만다. 반드시. 17일 오후로 돌아갑니다. 최명숙 씨가 은행으로 돌아와 당신 앞에 섭니다. 범인의 얼굴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지만 지문이 부족한 상황. 우리는 희미한 기억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법체면을 실시했다. 놈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. 당신은 최명숙 씨를 위해 돈을 차에 실어주러 밖으로 나간다. 이쪽이에요. 아, 저 차예요? 당신은 차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와 마주칩니다. 얼굴이 기억납니까? 얼굴이...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얼굴이 기억납니까? 네, 기억납니다. 머리는 좀 길었고 꽃미남 스타일이었어요. 키는 17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검정색 계통의 칠부 바지에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. 이걸로 어떻게 범인을 잡아? 자네라면 이거 보고 딱 알아보겠어? 목격자 증언이 워낙 부족해서요.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건 어쩔 거야? 뽀얀 피부의 꽃미남 스타일. 살해 용의자한테 꽃미남이란 말이 어울리기나 해? 이러면 당장 말 나와. 말이 나오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전달해야죠. 그래.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겠지. 언론에 몽타주 보내고 전국에 배포해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그 말은 범인한테 왜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쓰냐. 이런. 그렇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목격자가,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, 그죠? 네, 그렇게 해서 그런 용어를 썼지 그 사람이 뭐 이쁘다고 꾸미나기가 쓴 건 아니고. 경찰이 배포한 몽타주입니다. 몽타주에 나타난 용의자는 길고 하얀 얼굴에 눈이 작고 코가 큰 20에서 30대 남성입니다. 키는 173cm 정도로 검정 운동복 차림으로 칠품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.
이 용의자는 지난달 17일 숨진 윤 여인이 저기 맥주 떨어졌네요. 아, 거기 없어요? 네. 꺼내놓은 게 다 떨어졌나 보네요. 네, 잠시만요. 말이야. 아씨, 뭐? 뭐? 진정하라고? 진정하게 생겼어? 아무데라도 좋으니까 얼른 여기 뜨자고. 아씨. 몽타주를 그려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범인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면은 그 이후 행위가 좀 제한이 되니까. 잘 들어. 혹시 모르니까 우리 셋이서 말 맞춰 놓는 거야. 6월 17일 날 우리 셋이 바닷가 놀러 간 거야. 만약에 누구 하나 잡혀도 끝까지 잡았대. 응? 증거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잡았대면 돼. 알았어? 알았냐고 이 새끼야. 알았어. 형, 경찰이야.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좀 갑시다. 아, 우리도 급한 일 있는데요. 그쪽이 좀 비키시죠? 아, 저것들이 진짜 급한 것도 아닌데 비켜주지. 아, 예.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. 양아치 새끼들이 진짜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. 선배님, 그만 들어가죠. 이제 뭐 더 탐문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. 아, 날씨도 덥고. 아, 잠깐만.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. 이 집 아주머니하고 잘 아십니까? 아, 아다마다요. 남편 죽고 보험금 받아서 부자 됐다고 아랫말까지 소문이 쫙 퍼졌는데 뭐. 아, 돈을 잘 썼어요? 아, 그럼요. 어디 가면 돈 잘 내고 그랬지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세웠던 차는 요즘 통 안 보이네. 제가 길 막고 서 있더니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요란스럽게 뭐 뜯어고친 차가 매그치 여기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 통 안 보이더라고. 그 차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? 지난달 중순인가. 혹시 6월 17일이 아니에요? 아, 맞네. 그때가 우리 손주 돌이었으니까 6월 17일이 맞구만. 선배님, 6월 17일이면 피해자가 납치는 날이에요. 노용사, 자네는 이 근처에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해봐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어때? 남양이라 차강도 좋고 안 사서 이런 방 없어. 아, 좋네. 여기로 하죠. 어, 그래. 아, 젊은 사람들 시원시원 좋구만. 회사원들이야? 아, 전에 같이 사업했었는데요.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려고요. 협조 감사합니다. 아, 그래 봤어. 들어가십시오. 예? 아, 예, 선배님, 찾았습니다. 2246 아반떼 차량. 예, 소유주는 서태주고요. 피의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. 같이 어울리는 패거리가 있는데요. 며칠 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. 몽따주 때문이군. 소재는 파악됐어? 다른 친구들에게 탐문한 결과 다른 지방에 원룸을 구했다는데요. 예, 아, 잠깐만요. 아, 여기 있네요. 예, 안산입니다.
아빠 눈 좀 붙여. 아,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다. 선배님, 저 자식 저거 너 마침 잘 걸렸다. 야, 서태주. 아, 저요? 아니, 사람 잘못 보셨네. 서태주 씨, 경찰입니다. 안산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 거다, 그 말이군요. 아, 그런데요. 하나 묻죠. 얼마 전에 아반떼 2246차 폐차한 적이 있죠. 그런데요. 어째서 고장 없이 멀쩡한 차를 폐차시킨 겁니까? 내 차 내가 폐차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돼요? 아니요.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다만 최명수 씨가 납치되는 그날까지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요? 용의자들은 사전에 몇 번이나 답사를 와서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. 아마 차를 타고 왔겠지요. 내가 범인이라도 된단 말이야? 있어 진짜. 이 통장 알죠? 강정환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당신 친구 맞죠? 서태주 씨는 신용불량자더군요. 그래서 친구 명의로 돈을 빌렸을까 본데 얼마 전에 3천만 원이 입금됐더군요. 그것도 예금 창구에 입금시킨 게 아니라 현금 입출금기로 말이에요. 왜 그랬을까? 창구에서 입금하면 편했을 텐데 만 원짜리로 3천만 원을 입금시키려면 한도의 제한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해야 됐을 텐데 왜 그랬죠? 친구 중에 오병훈이 있죠. 그 친구 이봉 여동생이 2년 전에 실종됐는데 이번 사건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.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는 점 없어요? 내가 지겠어요. 내가 오병훈 사건도 같이 저지른 거예요? 네. 뭐라고 할까요? 나 혼자 뒤집었을 수는 없잖아요.
어째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? 왜 그걸 몰라서 물어요? 아저씨 아르바이트해서 얼마 버는 줄 알아요?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니 한탕 멋지게 해서 사람답게 폼나게 살라고 그랬어요. 됐어요? 아!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이미 사람이 아닌 게다. 네 손, 네 어깨, 두 사람 목숨까지 걸려있다고 잊지 마. 죄값 다 치르고 새 사람이 돼서 다시 나와라. 알아들어? 야, 문병원, 여기 앉아. 이 새끼, 이 새끼가 정말. 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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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이제 젊은 놈의 새끼들 미안해가 없어요. 서태주의 진술대로 함께 범행에 참여한 다른 용의자들도 하나씩 검거가 됐다. 실제로 당일날 가다한테 세 명은 다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그런 상태예요. 다 결성하고. 피해자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차량 한 대가 그들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대 젊은이들이었다. 실종 이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일찌감치 사회의 쓴맛을 알아버린 이 청년들은 제 의식을 거세당한 채 스스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만 것이다. 돈이 왜 필요했냐면 고봉하는 게 그만. 우리나라 그 말에 완전 범죄는 없다.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반드시 모든 범죄는 해결이 됩니다. 잡혀요.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. 너 실분첩집 병원이 맞지? 니네 아버지 봐서라도 이러면 안 돼. 이웃에 의해 저질러진 잔인한 범죄. 왜 하필이면 나야? 어? 왜 나한테 이러냐고? 아줌마 돈 많은 거 동네 소문 쫙 났잖아. 아니 그러게 누가 떠벌리고 다니래? 최 여인이 이 범행의 희생양이 된 원인은 돈이 많다는 주변의 소문 때문이었다. 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소문은 스스로를 범죄의 표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.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, 우리 지금 사회에서 범행이 표적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표적. 지금 돈 많은 사람을 노리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. 고급 승용차, 또 아주 잘 지은 그 부잣집 같은 그 건물. 그런 게 표적의 대상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걸로 표적물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. 또한 최씨 모녀가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. 나 1억 원만 인출해줘요. 아니, 현찰로. 현금으로요? 만약 이때 은행 직원에게 납치 사실을 알렸다면 최씨 모녀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. 왜 그랬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.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끔 했으면은 지난 얘기지만 사건이 안 됐거든요. 거기서 바로 체포할 수 있고 나머지 딸도 확인 확보할 수 있고 신고를 빨리 해줬으면은 돈도 잃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마워요. 이 순간이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사의 갈림길이었고 잘못된 선택을 내린 그녀는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. 헬로 다크니스 마이 올 프렌드. I'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.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.